그래 브런치. 화이트 모카랑 블루베리 치즈 스틱 케이크.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여기 있는 요 크림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크림? 생크림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크림은 생크림인데 이제 보통 휘핑크림 그러잖아요. 휘핑크림이 아니라 휘프드 크림이에요. 이거 분사로서 휘핑이 아니라 휘프드 거품이 내지는 크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휘핑크림이 아니라 휘프드 크림이에요. 휘프드 크림 예, 알아두시라고 이런 거 콩글리시 저거 하지 말고 예. 스펠링으로 치면 WHIPPET 잘 들으셨죠? 예.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제가 아침마다 스티커 안에 뜯어볼게요. 이렇게 돼있고 이것도 오늘의 구독자 퀴즈예요. 아까 여기 있던 하얀 크림 있죠? 하얀 크림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선착순 한 분께 또 1위가 상품권 드리려고 정확히 맞추셔야 돼. 정확하게 이거 먹을까? 네. 아 요즘 낮에는 맨날 놀고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노는 것도 아니지 운동하는 거지. 탁구장 가서 힘들게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노동이야 노동. 탁구장 가서 하루 종일 탁구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학생들 수업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날이 좀 선선하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요. 탁구는 지금 뭐 한 달 동안 죽어라 쳤어. 한 달 넘게 쳤어요. 미치겠어 탁구. 이거 그만 쳐야 돼. 다음 주부터는 자전거 타는 거 우리 첼조랑 같이 이거 찍어드릴게요. 브런치 이걸로 바꾸니까 좋네. 나온 게 아니라서 뭐 돈은 별로 없지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살만 납니다. 아주 이쯤에서 끝낼게요. 네. 폴리핑퐁맨 태공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 선구예요.